피플 인사이드, 오늘은 조숙경 국립광주과학관 과학문화전시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국립광주과학관 어떤 곳인지 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네, 그 미술관에 가면 그림을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박물관에 가면 옛날 고대 유물들을 볼 수 있는데요. 과학관에 오시면 과학적인 원리를 실제로 작동하면서 보여주는 작동 전시물이 있습니다. 저희 국립광주과학관은 전국에 5대 국립과학관이 있는데 그중에 이제 호남권을 관할하는 과학관이고요. 저희가 그 빛, 소리 그리고 우주를 특화시켜서 모두 210점의 전시물들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그 과학관에서는 크게 두 가지 기능을 하는데요. 하나는 청소년들에게는 학교 밖 과학 교육을 해주고 시민들에게는 과학적인 지식과 정보를 줘서 과학적인 소양을 함양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개관한 지는 올해로 4년째를 맞이하고 있고요. 네, 오늘이 과학의 날이죠. 네, 맞습니다. 그 유래와 의미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 4월 21일 오늘은 과학의 날인데요. 사실상 과학의 날이 우리나라에서 처음 제정되었던 것은 1930년대 그 일제강점기였죠. 그때 그 김용관이라는 선생님을 비롯해서 발명학회가 발족이 되었고 그때는 4월 19일 를 과학의 날로 정했어요. 그래서 전 국민에게 이제 과학적인 지식과 소양을 함양하자, 과학 대중화를 하자 이런 이제 운동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게 오래 가지는 못했어요. 네. 근데 왜 4월 19일인지 아세요? 그때가 이제 찰스 다윈이라는 과학자가 이제 서거한 날을 네. 그렇게 정했는데 올해로 우리나라가 이제 과학기술 정책을 제대로 한 지 50년 됐어요. 네. 다시 말씀드리면. 1967년에 지금의 미래창조과학부의 전신이라고 하는 과학기술처가 그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올해가 2017년이니까 50년 됐죠. 그런데 네. 그 과학기술처가 처음 생길 때 그때를 기념해서 4월 21일을 과학의 날로 이렇게 정하게 된 거죠. 과학기술처가 처음 생겼을 때 네, 그거를 맞춰서 그런 거고 네. 과학의 날을 맞아서 4월 한 달 동안 과학관에서도 굉장히 많은 행사가 열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네, 그 전국에요. 국립, 공립, 사립과학관이 한 120개 정도 돼요. 근데 네. 4월 과학의 날을 맞이해서는 아마 전국에서 다채로운 과학행사가 이제 열리고 있는데 저희 국립광주과학관에서도 좀 많은 행사를 기획하고 실제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네,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봄이지 않습니까? 4월은. 네. 네. 그래서 봄을 소재로 한 과학축전을 저희가 진행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 고대 그리스의 과학기술을 새롭게 현대적인 시각으로 재조명한 특별전을 또 개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마도 이제 조금 더 오피니언 리더들, 조금 더 성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또 하나가 마련되었는데 필 사이언스 포럼이라고 해서 그 요즘 사실은 청색 기술이라는 게 4차 산업혁명과 나란히 가야 되는 새로운 신기술이거든요. 그래서 네. 청색 기술이 어떻게 광주의 미래를 책임질 건가, 미래의 먹거리를 어떻게 찾아낼 건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다채롭게 이제 토론을 진행하는 그런 행사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그동안 국립광주과학관에서 여러 가지 특별전을 진행했는데 참 성공적으로 많이 마무리됐다고 들었습니다. 네. 네, 이번에 전시되는 고대 그리스 과학기술 특별전 어떤 전시회인가요? 그 저희가 사실은 지난 4년 동안 이제 전국에서 특별전을 가장 많이 한 국립과학관이라고 할까요? 그런데 네. 그 저희 특별전시가 좀 다른 과학관에 비해서 남다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있다. 과학기술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게 큰 특징인데요. 그 예를 들면 작년에 그 저희가 레오나르도 다빈치 타임머신이라는 특별전을 했었는데 네.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왜 타임머신이라고 했느냐. 타임머신이라는 것은 미래로 가는 시간여행을 과거로도 갈 수 있고 미래로도 갈 수 있는 기계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500년 전에 살았지만 그 사람이 했던 일들이 사실은 미래로까지 연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과거지만 과거가 현재를 넘어서 미래까지 이어지는 그런 이제 메시지를 전달해 줬었고요. 지금 이제 개최되고 있는 고대 과학 그리스 과학기술 특별전은 저희가 제목을 신화를 넘어 과학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그리스에서 바로 과학이
2500년 전에 탄생을 했거든요. 네. 근데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매일 만나는 자연 세계는 굉장히 불규칙하고 불안하잖아요. 비가 올지 눈이 올지 해가 뜰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옛날 사람들에게 그러한 자연 현상 굉장히 두려움의 대상이었어요. 근데 과학 활동이라는 것은 그런 불규칙한 자연 현상 속에 숨어 있는 규칙성을 찾아내는 일이거든요. 네. 규칙성을 찾아낸다는 것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는 거고 상대적으로 저희가 편안함을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과학 활동이 고대 그리스에서 일어났고 그래서 그런 고대 그리스에서 일어났던 활동들을 이제 15명의 고대 그리스 과학자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런 전시가 네. 되겠습니다. 많은 프로그램이 지금 되고 있는데 네. 소개해 주실 게 너무 많습니다. 네. 하나 또 있는데요. 네. 오늘부터는 과학이 숨어있는 비밀의 화원이라는 또 축제가 시작이 됩니다. 이것도 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네, 그 제목 재밌죠. 비밀의 네. 화원. 네. 그 비밀이라는 게 뭐냐면 그 우리가 자연 봄이 되면 꽃도 피고 새도 울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봄 과학 축제를 식물과 곤충 이렇게 동물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제 과학 축제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 자연 현상이 아름답긴 하지만 그 아름다움 속에 숨어 있는 게 뭘까 이런 생각 드실 건데요. 그 피나보치 수혈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네. 모르겠는데요. 꽃잎을 보면 꽃잎이 자연에 있는 꽃잎이 3장, 5장, 8장, 13장 이런 식으로 가요. 네. 그 숫자의 어떤 규칙성이 있는 거죠. 네. 근데 이 규칙성이 앞에 두 숫자를 더한 숫자만큼 그 다음 숫자가 오는 게 피나보치 수혈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3장과 5장을 더하면 8장, 네. 5장과 8장을 더하면 13장. 그래서 자연계에 있는 모든 꽃잎은 그런 이제 수혈이 숨어 있다. 그런 것들을 좀 체험해 보실 수 있고요. 또 이번에 특징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미래의 식량으로 각광받고 있는 게 그 곤충이에요. 네. 메뚜기 네, 같은 네. 곤충. 그래서 식용 곤충들을 좀 체험해보고 직접 시식해볼 수 있는 그런 코너가 되겠습니다. 네, 많은 네. 분들이 좀 과학관에 찾아주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말씀 저희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